됐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홀레대첩에서 귀여운 중매쟁이 정순덕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조이현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무대 중앙에서 우리 왼쪽부터 중앙 오른쪽까지 또 자연스럽게 포즈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이어서 중앙 가운데 왼쪽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실까요? 네, 왼쪽 끝에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시죠. 지망생 정미림 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신 남보라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무대 중앙에서 먼저 포토타임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부터 왼쪽입니다. 좋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더 자연스럽게 포즈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민의 각 훌륭히 좋아해 내고 계시죠. 오늘도 조연상 여자 후보로 노미네이트가 되셨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아시스에서 학교폭력의 방관자로 변신, 더욱 탄탄해진 연기력을 선보여 주셨죠. 무대 중앙에서 왼쪽부터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자연스럽게 포즈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과된 그런 콘텐츠를 드라마 스페셜에 맞게 또 다양한 매력을 선보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본 시상 직장으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원 인상을 남기셨죠. 드라마 스페셜 TV 시네마 부분에 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좌측부터 정면 오른쪽 부분으로 보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바라봐 주실까요? 인물 역할을 해주셨는데 오늘 KBS 연기대상에서 함께 마주하니까 또 반가움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상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23 KBS 연기대상 레드카펫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구에 함께 출연해서 KBS ETV 7시 50분을 책임져 주셨죠. 우리 왼쪽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입니다. 지원 배우와 포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른쪽 기자님도 함께 바라봐 주시죠.